포화, 통후추, 월계수잎, 따임, 노조마리, 그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색깔 내는 것, 그 다음에 고기. 그런데 이제 흰자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흰자를 이렇게 해놓고 노른자를 걸러내주세요. 그리고 흰자를 가볍게 쳐줘. 끈을 끊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흰자를 디프 콘슴에 넣는 이유는 이거를 넣어줌으로 해서 고기나 채소의 부식물들을 안고 끌어가기 때문에 맑은 스프가 되는 겁니다. 친 다음에 이거를 다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섞어. 그래서 반드시 찬물에다가 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끓여. 처음엔 세게 끓여야 되겠지? 끓어오르면 바로 줄여야 되지. 네, 맑은 스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태운 양파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지. 그래야 스프가 맑게 나옵니다. 반드시 끓으면 어떻게 돼? 불 줄여서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돼. 기왕이면 양파가 물속에 잠겨야 색깔이 잘 나겠지.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계속 끓이면 되고, 계속 끓인 게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끓었으면 이 스프를 거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이렇게 천을 내서 드러프면 절대 안 되고 떠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얗게 모여있는 게 깨지면 안 되죠? 깨지면 이것이 또 탁한 국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맑은 스프 만들기. 모든 콘수메, 치킨 콘수메, 피쉬 콘수메, 토마토 콘수메, 오리 콘수메 전부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채소 콘수메도 되지. 비건 스타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서 흰자 넣어서 맑은 스프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이 엉기는데 자꾸 젓거나 세게 끓이면 부서져가지고 맑은 스프가 나올 수가 없지. 양이 넉넉하니까 이 정도만 해서 한번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브랜디도 우리 쪼려 넣고 더 맛을 직장에서 냈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제 요 정도 색깔만 나오면 획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가니쉬를 넣어야 되는데, 가니쉬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시험장은 주로 베이터블 줄리안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썰어서 이걸 넣어주, 데쳐서 넣어줘야지. 데쳐서, 그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끓였으면 다 먹을게. 브라운색이 나야 되네.